안녕하세요. 저는 칼리 리눅스 소개를 맡게 된 사이버 보안학과 유건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칼리 리눅스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사용법과, 그리고 그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은요, 가상 머신 버추어박스나 VMware, 그리고 칼리 리눅스 이미지 파일이 있겠습니다. 우선 칼리 리눅스란 무엇이냐면 오펜시브 시큐리티에서 만든 데비안 기반 모의 침투 테스트 운영체제로 써있는데, 말 그대로 모의 해킹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운영체제이며, 모의 해킹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스나 아니면은 막 무선 공격, 취약점 분석, 그리고 뭐 포렌식 스니핑, 스푸핑 등등 다양한 분석, 그리고 모의 해킹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는 옛날에 백트랙이라는 운영체제가 먼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수정을 거친 운영체제가 칼리 리눅스이며, 거기에는 대략 600개가 넘는 해킹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는 오픈소스인 만큼 여기 해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제가 이따 한번 다운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DoS라는 것은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의 약자로 써 있는데, 이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불리며, 뭐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떤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인데요. 악의적인 공격이라면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양을 이제 쏟아 넣어가지고 해당 사이트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마비시키는 것을 디도스라고 부릅니다. 뭐 디도스라는 것은 솔직히 이제 예전부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해커들이 이제 공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예전에 뭐 은행 업무 마비되는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사이트가 이제 갑자기 특정 시간대에 마비되는 것, 그리고 콘서트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막 티켓팅 할때막 6시에 열린다 하면은 그 6시에서 막 6시 10분 동안은 그 사이트가 엄청 렉이 심하거든요. 그게 다 네트워크 패킷이 한 번에 몰려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자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이제 어떤 해커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디도스라고 할수 있으며, 저희가 할 거는 되게 간단한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hpping 3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이라고 써 있는데, hpping 3는 칼리 리눅스를 그냥 깔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여기서 보면 hpping 3 랜덤 소스 타겟 IP 이런 게 있는데, 랜덤 소스라는 이제 소스 IP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 IP가 랜덤 소스라는 것은 IP가 하나의 IP에서만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IP, 디스트리뷰티드, 분산되게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할게 있는데, 랜드 어택이라는 것을 또 하나 더할 텐데, 랜드 어택은 그 소스 IP와 타겟 IP가 똑같아요. 소스 IP와 타겟 IP가 똑같아가지고 그 루프 형태를 이루면서 공격을 하는 것인데, 루프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꼴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공격법을 랜드라고 하며, 이는 루프 형태를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공격 기법이라고 하네요. 저도 뭐 디도스 공격을 그냥 간단하게 실습만 해봤지만, 이게 어떤 게더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체감되는 건잘 없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설치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칼리 리눅스 다운로드에 보시면은 맨 위에 64비트짜리 보이시죠?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대략 용량은 4기가 정도 되고요. 이걸 다 다운받으셨다면 바로 버추어박스, 저는 버추어박스에서 이제 설치를 할 건데 버추어박스에 가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버추어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도구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칼리 리눅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데비안 기반의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여기 버전에서 데비안 64비트를 따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크기를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저는 4기가를 할 거고요. 뭐 최소 2기가를 추천한다고는 하네요, 다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돼요. 뭐 칼리 리눅스 여기다가 그대로 할 거고 용량은 저는 대략 한 20기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설정을 들어가 가지고요. 이 컨트롤러에다가 아까 다운을 받아놓은 이미지 파일들을 넣으면 됩니다. 칼리 리눅스 이미지 파일 지금 넣어놨고요. 다음에 시스템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광디스크에 넣어놨기 때문에 부팅 순서를 광디스크를 제일 위로 올리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딱히 설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창을 보면은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다 바로 그냥 그래픽컬 인스톨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언어는 저희는 한국어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위치 또한 그냥 대한민국, 한국, 키보드 자판 한국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한글 최적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설치를 완료하고 부팅을 하시면 알겠지만 한글이 다 깨져 있어가지고 좀 이따 한글 최적화를 따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하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호스트 이름은 그냥 칼리로 계속하고 도메인 이름도 그냥 칼리 점 뭐 칼리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 사용자 이름은 이제 제 이름으로 할 거고요. 아무도 그냥 청소에 쓰는 아무로 할 거고 여기서 할 거는 이제 자동 디스크 전체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무단 파티션을 설치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마치고 바뀐 사항을 디스크에 쓰기 계속하고 이제 예로 바꾼 다음에 설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선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따로 할건 없고 저희가 그냥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다 완료되면 GRUB 이제 부트로더 설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계속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 장치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 하시면 이제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되는 것이고요. 이제 부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사용자 이름 있잖아요. 그걸 적으시면 되고, 설정하신 비밀번호 적으시면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이름이 다 깨져서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왼쪽 위에 보면은 이 터미널 창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다 깨져서 나오죠.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일단 먼저 하고요. 이거는 지금 루트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설정하신 비밀번호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do apt install 이게 while 옵션을 하시고 이건 다 이제 yes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fcitx라는 폰트 라이브러리를 일단 다운을 하고요. 지금 다운하는데도 지금 다 깨지죠, 글씨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한글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뒤에 별도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폰트를 설치할 건데요. 폰트, 나눔, 그리고 별 이렇게 하시면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리부트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한글 깨진 게다 없어질 거예요. 리부트 한번 해주시면은 아까처럼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제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깨진 글씨들이 이제 다원 상태로 돌아왔고요. 이제 하나만 더 설정할 게 있다면 위에 이제 여기 로고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인풋이라고 적으시면은 입력키가 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얘를 하고 FCITX 아까 설치한 거 이거를 확인하시면은 다 됩니다. 그리고 위에 다시 이제 여기 로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FCITX 환경 설정을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한글이 이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제 없으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글 추가하시면 되고 이제 전역 설정에서 또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도록 다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한글이 이렇게 제대로 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칼리 리눅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기본 명령어는 이제 리눅스랑 똑같습니다. 기본 우분투랑 똑같습니다. 우분투처럼 ls 뭐 cd 명령 뭐다 똑같아요. 딱히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디도스 공격을 하려면 일단은 네트워크 패킷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에 대한 명령어가 TCP 덤프 이 IP가 있어요. 이 명령어가 있어요. 지금 권한이 없다고 뜨는데 이거는 그냥 권한을 루트 권한으로 바꿔놓을게요. 일단 루트 권한으로 가셔가지고 TCP 덤프 하시면은 이제 옵션 없이 넣은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받아오는 그 네트워크 패킷을 읽어줄 건데 저희가 할 거는 TCP 덤프에다가 에로라는 네트워크 패킷을 읽을 거다라는 이제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해볼 그 디도스 공격 방법인데 일단 hping 3 help 옵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옵션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여기 C 옵션 카운트 패킷, 그러니까 패킷을 몇 개나 보낼 건지 그거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는 모드 ICMP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쓰는 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램프 어택 할때 ICMP를 사용할 거고요. 랜드 어택할 때.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디도스 어택은 이제 신패킷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핀 플래그, 뭐 RSTR 플래그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는 건 딱히 없을 거예요. 그다음 여기 또 하나 A 옵션은 이제 스푸프 소스 어드레스라는데 이제 IP 변조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IP 자기 IP로 보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스푸핑을 해야겠죠.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랜덤 데스티니, 랜덤 소스. 랜덤 소스는 이제 어드레스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ing 사실 별거 없어요. 보여드리면 금방 끝날 건데.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히 여기 TCP 덤프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 딱히 잡히는 건 없으니까 한번 저희가 패킷을 보내도록 할게요. 패킷은 어떻게 어디로 보낼 거냐면 그냥 다른 컴퓨터나 뭐 가상 머신을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어택을 해도 되지만 그냥 저는 일단 자기 자신한테 저한테 그냥 보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불법이니까 당연히 불법이니까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절대 다른 뭐 사이트나 아니면 친구 컴퓨터 그런 데 동의 없이 하시면 불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꼭 자기 거에만 그냥 자기 가상 머신에서만 하셔야 되고요. 한번 제가 이제
디도스 공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Ping 3 그리고 랜덤 소스. 소스 IP가 랜덤으로 계속 변하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타깃 IP 자기 자신한테 보낼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포트 넘버도 설정해야 돼요. 여기 P가 포트 넘버 설정하는 거고, 이제 신텍스 100깃을 넣을 거니까 S를 해주고, 플러드 한 다음에 100깃 양을 대충 100개 정도만 해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속도도 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속도 없이 그냥 바로 이대로만 해볼게요. 지금 안 된다 뜨는데 루트 번호를 허버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플러드 모드가 여기 이게 말하는 거고요. 원래는 패킷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지금 아까 TCP 덤프하신 거 보면은 패킷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죠. 이거 보면은 IP가 의미를 알수 없는 IP에서 로컬호스트 자기 자신한테 보내줬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시퀀스랑 랭스 뭐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거고, 계속 IP가 바뀌죠. IP 주소가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랜덤 소스를 넣어서 그렇고요. 이런 게 계속 100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그냥 실습하는 입장이니까 100개밖에 안 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훨씬 큰 데이터 값에서 더 많은 100개들을 보내겠죠. 데이터 크기도 따로 정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따로 설정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디도스 공격법, 디스트리뷰티드 한 이제 분산 공격법인 거고요. 다음은 이제 랜드 공격법인데, 자기 자신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프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HPing 3 7.0.0.이라고, 이제 A의 옵션이 아까 말한 스푸핑.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내는 그 IP가 이렇게 되는 거, 바뀌는 거예요. 변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을 한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속도 하는 게 있다 했는데, I 옵션을 한 다음에 U100을 하면은 초당 100개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보는 것처럼 한 번에 보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 여기까지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로컬 호스트, 자기 자신에서 계속 자기 자신한테 보내지는 계속, 그리고 응답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100키트를 쌓아가가지고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공격받는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는 거리니까. 이런 걸 랜드 공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옵션을 보시면서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하면 되고, 또 HCMP3가 그 ICMP와 패킹 말고도 이제 TCP나 막 UDP,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패킷들을 보낼 수 있고, 꼭 이렇게 디도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테스트를 하는데도 사용이 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리 리눅스가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디도스 뿐인데, 칼리 리눅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취약점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포렌식도 할 수 있고, 스니핑, 스푸핑은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이거 말고도 디도스 공격하는 그 패키지는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건 간단한 걸로 보여드린 거였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되게 간단한 거지만
칼리눅스엔 또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은 엄청 어려우니까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